스리랑카 법당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이 남방불교 축제 웨싹데이 법회를 열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기렸습니다. 법회 참가자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사회 혼란으로 어려움에 처한 스리랑카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가요 타타야 티비나스바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에서 스리랑카 현지식 예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경기도 평택을 거쳐 3년 전 이곳에 터를 잡은 마하위하라 사원은 스리랑카 이주민들의 신행과 생활을 지원하는 그야말로 거점 공간. 스리랑카 명절 웨삭데이를 맞아 마하위하라 사원 경내에서 정기법회와 함께 부처님 오신 날 기념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웨삭데이란 최고의 날이란 뜻으로 동남아 남방불교 중심 국가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지정된 불교 최대 축제의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회는 한국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1부와 스리랑카 이주민 불자들을 위한 2부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된 1부 법회는 보리수나무의 관육의식, 오계와 삼귀 봉독, 마하위하라 사원 담마기띠 주지 스님의 한국어 특별 법문 등이 진행됐습니다. 소나카타라는 분이었어요. 소나카타라는 이제 제자인데 그분이 부처님이 옆에 왜 계셨냐면 부처님이 어떤 신선력을 갖고 계시나 부처님은 어떤 힘을 갖고 계시나 그걸 보러 특히 소나카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시니까 부처님은 그냥 수행 실력만 좋구나. 아무리 부처님 옆에 계셔도 이 부처님의 칠례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2부 법회는 28 부처님 관찰의식과 등불 밝히기, 스리랑카 회복기원 기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한마음으로 과일과 떡, 꽃 등의 공약물을 올리며 최악의 경제난이 불러온 유혈 폭동 사태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처한 스리랑카 국민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발언했습니다. 현재 마하위하라 사원에는 스리랑카 주한대사관이 마련한 임시 대사관이 설치돼 이주민들의 비자 발급과 같은 외교 업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